얘는 잔대입니다. 잔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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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대입니다. 아주 무겁습니다. 리도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산들남자TV 약초산행 나왔습니다. 오늘은 도라지, 잔대, 하소어, 약초 좀 보려고 나왔습니다. 도라지가 있습니다. 도라지 나무 밑에. 이렇습니다. 몇십 년씩 묵은 겁니다, 이래도. 이게 하수어가 있습니다, 하수어. 지금 순이 한 3m는 쫙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. 하수어는 잎이 이렇게 꼭지 있는 데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. 백수어입니다. 백수어. 이렇게 가지가 높게 올라갔으면은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. 이렇게. 나무뿌리에 막 얽히고 저렇게 있어가지고
읽었습니다. 소 게임하는 레드 보이죠. 썩어 아주 레드가 오래돼서 캐나이는 이렇게 나무 가지를 잘라서 염을 합니다. 내 가지가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갖다 술을 담은 것이 있습니다. 요 레드는 텐가리에 다시 이렇게 묻어주면은 뿌리가 내립니다. 10년 이상 있다 와서 또 캐면 이렇게 큰 뿌리를 할 수 있습니다. 10년 이상 있다 오겠습니다. 여기 도라지가 있습니다. 여기도 쌍배, 여기도 쌍배. 이렇게 있습니다. 나무에 가려져서 돈 못 받는 모양입니다. 아, 먹도라지입니다. 대물입니다, 대물. 몇십 년 된 겁니다. 내도 보십시오. 약성이 뛰어납니다. 도라지는 5년 이상 돼야 약성이 생기는데요. 얘네들은 20, 30년씩 죽은 겁니다. 도라지가 있습니다. 절벽 도라지, 바위에. 두 대짜리입니다. 돌에 붙어 있습니다.
좋습니다, 약사. 쌍대입니다. 절벽도라지 쌍대. 10년 이상, 15년 이상 된 도라지. 장생도라지입니다. 절벽. 하산 중에 산딸기를 만났습니다. 아유, 산딸기 아주 군락지입니다. 엄청납니다. 머슴이 산에 갔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산딸기를 따먹고 집에 와서 요강에 소변을 보는데 요강이 뒤집혔답니다. 나도 오늘 한 삽을 따먹고 와서 한번 요강 뒤집어 보겠습니다. 세 사발만 따가겠습니다. 엄청납니다.